지난 주말 LA 타임스가 아시안 증오범죄 특별 기사를 통해 최근 들어서 남가주 한인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라디오 코리아 증오범죄 사이트를 통해 적극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2-3개월 안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인사가 지난 주말 방송에 출연해 밝혔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SNS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실력자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요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진보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정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LA타임스가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해서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LA타임즈도 굉장히 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많이 기사를 쓰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한인타운에서 벌어졌던 차량 그 시위도 직접 이제 취재 오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이런 아주 특별 기사가, 장문의 기사가 네. 올라왔는데요. LA 한인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네, 이런 그 기사 내용이었고요. 특히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을 비롯해서 아시안 6명이 한꺼번에 이제 살해되면서 LA 한인들도 이제는 조용히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LA타임즈는 그렇게 전했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라디오 코리아가 최근에 만든 그 증오범죄 사이트, 이 증오범죄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그 어떤 그 그런 피해 사례를 네, 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네. LA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뭐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반가웠는데 네. 이 자신들의 사례를 제보하는 장으로 지금 라디오 코리아의 네. 그 이 증오범죄 사이트를 활용한다, 이런 그렇죠. 분석을 하긴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도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네. LA타임즈가 라디오 코리아에 올라온 그 증오범죄 관련한 케이스 중에 하나를 보도했어요. 그 올해 네. 49살의 한인이죠. 정현리 씨가 그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라디오 코리아 증오범죄 사이트에 제보했고 네. 그걸 바탕으로 라디오 코리아가 보도를 했죠. 예, 보도를 네. 했다, 이런 그 사례를 전했는데, 이 정현리 씨 사례는 지난 11일 목요일 라하브라에 있는 한 맥도날드 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인이 차를 몰고 이제 맥도날드 그 지점에 갔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서 차이나 취니타 뭐 이런 아시안을 비하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두 명의 히스패닉 남성들이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네. 그런 이제 비속어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취니타 코치나 뭐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Dirty Little Chinese Girl. 아주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네. 이 정현리 씨가 대학 때 전공이 스페니시여서 예, 그래서 네. 그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좀 불쾌했고 그래서 그 히스패닉 남성들에게 나는 차이니스도 아니고 나한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차이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그 차이니스라고 그러던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른 네. 또 아시안을 비하하는 말로 바꿔가지고 계속 외쳤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증오범죄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그 뉴스를 본 기억이 나가지고 라디오 코리아에 올렸다. 제보를 했다, 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그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 그 공식적인 뭐 경찰이라든가 그런 기관 외에도 이렇게 또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도 이런 그 증오범죄 사이트를 고발하는 또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인들이 그러한 피해를 당했을 네. 때 좀 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이 됐다는 장이 됐어요. 아주 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그 증오범죄 사이트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한인들이 과연 리스폰스 할지를 잘 우리도 알 수 없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그 반응이 뜨겁게 오르고 있고요. 네. 이 특히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 간단한 정도 내용이 아니라 정말 장문에 글쎄 이 그 글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아, 이 한인들이 정말 많은 그런 아시안 증오범죄 케이스를 당하고 있구나. 네. 그 글만 읽어보더라도 네. 정말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 네, 네. 그 정말 억울한 감정이 네. 느껴지는 네. 예,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가 물론 그런 제보가 오면 연락도 하고 해서 후속 취재를 하긴 합니다만 어허.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분이 정말 심각한 A씨한 증오 범죄 피해를 겪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이 A씨한 증오 범죄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예, 우리 주변 네. 우리 주변까지 우리 바로 옆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이 라디오 코리아 그 증오 범죄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네.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LA 타임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현리 씨 사례처럼. 그 최근 들어서 피해를 공유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걸 알려야지. 그렇죠. 이게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이런 걸 주장하는 아시안 증오 범죄는 안 된다는 걸 주장하는 우리 목소리에도 힘이 쓰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 각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 기분 나쁜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네. 공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이 어떤 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또 주류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라디오 코리아 증오 사이트는 상당히 좀 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그리고 전 듭니다. 지난 주말에 네. 많은 그 이 뭐 매거진이라든지 신문들을 네. 이렇게 붙여봤는데 네. 그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여러 가지 아티클을 써서 이제 발표한 그러한 이제 이 글들이 많았는데 네. 특히 우리 한인 출신 여성들이 네. 한인 여성들이 쓴 글들이 굉장히 예, 아주 퀄리티도 좋고 맞습니다. 정말 그 포인트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네, 그 저 지적을 하고 네. 말이죠. 그렇죠. 전 그 Vanity Fair에 나온 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아 정말 잘 썼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맞습니다. 이번 그 아시안 그 증오 범죄에 있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이 민족이 바로 우리 한인들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정말 그렇죠. 아주 어떻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프라우드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연방하원에서 청문회 열렸을 네, 때도 네. 대니얼 데킴 네, 네. 한인 그 연예인이 또 네, 네.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요. 뭐 일반인 또 연예인 네. 유명인 할 것 없이 어제 뭐 샌드라 오도 뭐 아주 그렇죠. 기가 막힌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했고요. 네. 또 그 이곳 출신 미국 출신으로 지금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하고 있는 네. 에릭남 경우에도 네. 네, 네. 그 굉장히 좋은 글을 또 올려가지고 네, 크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한인들이 글도 잘 쓰고요. 네. 목소리도 정말 아주 그 스피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아시아 문화도 그렇고 한국 문화도 그렇고 네. 좀 점잖은 걸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되도록이면 말을 좀 줄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지금은 그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미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이제 본인이 좀 만든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인사죠. 제이슨 밀러. 이 제이슨 밀러가 박스 뉴스의 그 미디어 버즈 프로그램에 주말에 출연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한 2, 3개월 안으로 돌아올 것이고 네. 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게 될 새로운 플랫폼은 최소한 수천만여 명 이상이 새로운 유저들로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아. 수천만 명 이상은 새로운 유저들로서 가입할 것이다. 네. 아주 자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기존의 소셜미디어 업계에 역사를 판도를 다시 바꿨겠다. 바꾸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가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 SNS가 워낙 대세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뭐 트위터라든가 네. 페이스북 같이 그렇게 성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아하. 근데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재력가니까 혼자 힘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이미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함께 만들자는 제의를 네.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그 벤처 캐피털이나 이런 데서 벤처 회사 같은 데서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규모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2, 3개월 후에 출범을 하면 그때
봐야 될 것이고 아직은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언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있잖아요. 네, 네. 본인의 별장 마라라고. 어허. 마라라고의 그 벤처 기업들의 대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의논했고 아마 그런 바탕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어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4년간 재직하면 대통령으로 네. 있으면서 사실 트위터를 자신의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네. 메신저로서 네. 활용했는데 트위터가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열심히 트위터 활동하면서 트위터 자체가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한때는 페이스북이나 뭔가 다른 지금 소셜미디어에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활성화시킨 이후로 트위터가 아주 살아났는데 그런 것처럼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영구 정지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은근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직접 SNS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긴 갈 것 같아요. 네.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네.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가입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SNS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나 언급이 일부 사람들에게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지금 크게 지금 맞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이 그걸 의도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그런 좀 뭐 차이나 바이러스 같이 네, 그런 식의 네. 표현이 나왔을 때 어허. 그게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냐 글쎄, 이런 점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다는 SNS 플랫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저러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세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그 조 바이든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얘기입니다. 이 보도가 지난주 화요일날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네. 그때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으면서도 계속 보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애틀랜타 네. 총격 사건 아시안 증오 범죄 위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진보 네트워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추종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 진출해가지고 요직에 지금 요직 여기저기에 지금 배치가 돼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좌클릭하면서 진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배경은 아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사실 재무장관으로 뭐 기용될 아주 것이다 유력했죠. 이런 네.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근데 그게 뭐 무산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폴리티코는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가장 유력한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을 때 월스트리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진보주의자고요. 그렇죠. 뭐 본인이 대선 그 캠페인에 나섰을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대 IT 기업들을 해체시켜야 된다. 네, 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인수합병했는데 그걸 다 예전으로 돌려놔서 그 처음 출발한 그 작은 규모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재무부 장관이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진보 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네, 네. 워런 상원의원이 결국 재무부 장관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월스트리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졌다는 것이 이제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추종하는 이른바 엘리자베스 워런 아미. 우리가 뭐 방탄소년단의 네. 팬들 방탄 아미라고 그러잖아요. 아미라 그러죠. 예,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 아미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네. 워런 아미가
완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둘러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아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본인은 재무장관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무장관을 능가하는 거의 대통령급의 그 파워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월가의 큰 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개혁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들 또 대형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어떤 대전제 하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의 아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진보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이 엘리자베스 워런 아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뭐 교육부, 그러니까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부나 국가안보실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제정책, 교육정책, 국가안보정책까지 이 엘리자베스 워런 아미들이 예, 지금 최대 실세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접근을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추종자들도 놀라고 있다고 그래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대통령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글쎄 말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줄은 몰랐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그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이 진보 어젠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결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좀 고무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이 진보 추종자들은 경제 불평등, 기업의 파워를 제한하는 것, 업계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라는 것, 대형 은행들과 대형 사모 펀드들에 대한 감시하는 것 등을 아주 핵심 경제 어젠다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시행하려고 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지금 폴리티코 내용이고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절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니 앨런과 엘리자베스 워런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제니 앨런 재무부 장관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론 클라인 현 백악관 비서실장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그렇게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백악관, 재무부, 뭐 조 바이든 행정부 가릴 것 없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보면은 뭐 레리 서머스도 그렇고 팀 가이트너도 티모시 가이트너도 그렇고 다 월가 인사들이었어요. 월가의 우호적인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인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 밀월 관계를 보이면서 지금 국정을 주도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아, 지금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우리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